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67편이 되겠습니다. 오는 11월 26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이지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큰 명절입니다. 1620년 9월 달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영국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두 달이 걸려서 마차추세츠 프리머스에 도착해서 그해 겨울 절반은 죽고 다음해 반이 남아서 농사를 지어서 11월 달에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눈물의 감사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지요. 청교도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의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어서 신앙의 샘터로 삼았죠.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굳게 토대를 쌓아놓은 것이 그들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 감사절로 선포하고 그래서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굳게 세운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아메리카 이주는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던 바울 가지 말라고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때 이후로 1600년이 지나서 그 유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유럽의 청교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다윗왕국을 세우십니다. 최고의 왕국, 영적으로 번성해서 다윗왕국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다윗왕국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첩이 무려 1,000명 이상. 정치적인 정략 결혼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해지니까 주변에서 솔로몬 나라에 가서 왕국에 가서 살자로 몰려듭니다. 같이 살자. 좋죠.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누구죠? 기생라합처럼 상천하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모함 여인 룻이 결단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것을 전염시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솔로몬까지 타락하고 탈선해서 우상에 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가장 어리석은 자로 파멸된 거예요. 예, 그리고도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오늘 미국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 왕국과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종은 유럽의 백인들이 중심이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나라가 번성해서 현재 세계 최강국이고 최고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5대양 6대지에서 각 처에서 각 인종들이 몰려와서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같이 함께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기독교 신앙, 청교도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각 처에서 각 인종들이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미국이 살기 좋다고 도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와서 혼합시키고 섞어버리고, 그래서 멀쩡한 백인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미국에 오니까 주일날에 교회 앞에는 경찰들이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국 금요일날은 모슬렘 사원 앞에 경찰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구석구석에는 매 5마일마다 모슬렘 사원들이 섰습니다. 이제 바이든 시대로 들어간다 하면 모슬렘들이 파고들어올 것이다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유럽과 마찬가지로 모슬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떠한 종이야 이것이. 안타깝고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가구점에 갔다가 어떤 직원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것을 믿으면 된다.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아보니까 힌두교인이에요. 예, 구석구석에 멋진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저게 뭐요? 힌두교요? 그거 뭐 하는데요? 소 오줌을 먹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현상 그대로가 오늘의 미국의 현상이 아닌가. 안타까움입니다.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둘로 갈라지고 파멸된 결과로 나오죠. 미국의 장래가 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얘기입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 그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예? 청교도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가? 철저한 신본주의, 미국이 인본주의로 추락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유럽은 거의 모슬렘에 정복당했습니다. 런던 시장이 모슬렘입니다. 유럽에, 특별히 프랑스에 가면은 개신교가 거의 예배드릴 것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교인들이 껍질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라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급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신앙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귀신이 헤매다가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봤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소지되어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청교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적인 청교도 신앙의 전통과 정통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더 강한 악한 마귀 세력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2차 대전을 거쳐서 6.25 전쟁에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발전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앙 때문입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6.25 전쟁 때 완전히 파괴됐던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복음으로 나라의 기초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로 번성하니까 각 나라 각 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제가 외국에 다녀보니까 한국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앙아시아 사람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번성함을, 축복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독교 신앙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혼합 이어져 가고, 모슬렘들이 세력을 쌓고, 한국의 잡신들이 채워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모슬렘 다 좋다 좋다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거 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도 솔로몬 왕국처럼 파멸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현상은 솔로몬 왕 말기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민족, 우리 한국 민족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다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서울이 신앙의 중심지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 한국을 일으켰던 한국 백사장의 10만 명의 기도,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100만 명의 기도, 삼각산 또 산골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부르짖음, 이것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 집회가 미스와 회개운동으로, 수문학 광장의 회개운동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새삼스럽게 확인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모르고 예수님 시체라도 가서 뵈려고 찾다가 없으니까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아, 이 아주 절절한 가슴,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직자도 많다는 게 껍질뿐이고, 사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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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웁니다.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 미국이 우리 한국이 솔로몬 왕국처럼 파멸되지 않도록,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요, 언제까지나 눈치만 보고 겁에 질려서 할 말을 못하고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나라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뚱보 돼지에게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에 눌려서 전복당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목사들인 것을 모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 회개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 더 악한 귀신 일급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당히 혼합하고
자유화되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로 말씀을 치고 프린트를 하려니까 안 돼요. 짜증이 났어요. 해도 안 되고 짜증이 해서 왜 이런가 하고 다시 보니까 컴퓨터와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런 능력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북한의 거짓골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북한의 동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비참함을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비참해졌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성도들 다 말살한 결과가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국도 이 미국도 우리 조국 한국 대한민국도 유럽도 어떻게 된 겁니까? 설만하니 설만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것이 지나서 부유해지니까 번성해지니까 설만했다는 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삽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거절하니까 그 다음엔 뭡니까? 파멸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 철저한 청교도 신앙이 지금은 껍질만 남았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회복의 방법은 무엇이냐?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고 목사가 살아서 교회를 살리고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살아서 목사가 살고 그래서 세상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목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만이 인간 문제의 해답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은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부득불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의인 10명이 어디 있는가?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았던 7,000명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비느하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엘리야, 오늘의 비느하스와 오늘의 엘리야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오늘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의 눈물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험한 길을 와가지고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반은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감격의 감사의 눈물, 신앙의 자유를 찾은 눈물, 그 눈물입니다. 그 눈물, 청교도들의 눈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건설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 교회도 많고, 건물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 내가 웁니다.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애절한 눈물이 우리 속에 있느냐고 말이죠. 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당할 복음을
대한 핍박, 고난, 구원의 문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눈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얼마나 핍박이 심한 줄 아느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심할 줄 아느냐, 그걸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여, 이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같아도 미꾸라지들이 세상을 다 파괴하고 마귀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흙탕물로 진흙탕으로 만들어도 그러나 오직 예수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면 그 흙탕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복음이, 오직 예수의 복음이, 청교도 신앙의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하고 탈색된 이러한 세대 속에서 그 복음을 수호하는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복음의 원천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전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계절,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